이 보시게 되면은 삼성이 많이 이렇게 참 힘드네요. 이제 이게 희한한 거는 이제 이 삼성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스마트폰의 두뇌, 예, 뭐그 안에 있는 CPU, 그 다음에 GPU 이런 두뇌가 여러분들 이렇게 AP, Application Process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삼성이 그동안 퀄컴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자체 개발한 AP를 사용하는데 그게 엑시노스입니다. 이게 이제 발열하고 수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네요. 이제 퀄컴. 이게 비쌉니다, 한 대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개발했는데, 자체 이렇게 엑시노스를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수율도 높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전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AP는 두뇌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중앙정보처리장치 CPU, 그래픽처리장치 GPU, 메모리 컨트롤러, 이미지 프로세서, 비디오 코덱, 통신 인터페이스, NPU, 그걸 하나의 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의 칩.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가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이름 하나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의 두뇌죠, 두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대만의 미디어텍, 미국의 퀄컴, 물론 애플은 자체 AP를 만들고 삼성도 여러분들 엑시노스, 구글의 텐서, 이게 다 자사의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는 시스템 온 칩들이거든. 단가가 무척 비쌉니다. 대만의 미디어텍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일을 여러분들 원가에서 되게 중저가품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차지하고 AP가 여러분 원가 총액에 차지한 비중이 고급품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올라가거든, 원가에서. 그게 반드시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그런데 그게 삼성이 자체 개발한 것이 엑시오스가 품질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도가 이러면 오늘 뭐가 났는가 하니까 삼성이 태블릿에 대만 미디어텍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 두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퀄컴이 너무 비싸니까 그 삼성 태블릿의 고급 기종은 퀄컴 거를 쓰고 그다음에 좀 중저가품은 미디어텍 제품을 쓰는 겁니다. 삼성 자체 개발한 엑시오스를 쓰면 좋은데 그게 품질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삼성이 이제 분발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여러분들 언제부터 해왔는가 하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 자체 생산 AP를 만들어 사용해 왔거든, 엑시노스를. 2010년 초반부터. 그럼 2010년 초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4년도라는 것은 14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2021년도에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엑시오스를 여러분들 탑재해 가지고 갤럭시, 그때 여러분 갤럭시가 아마 갤럭시 뭐 21 시리즈인가 여러분들 냈는데 그게 시중에 나가 이런 발열 문제 열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야 전량 회수해 가지고 2022년도에 나왔던 그런 엑시노스 그 갤럭시 S20인가 하는 모델에서는 자체 생산한 엑시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퀄컴의 AP를 탑재가 이런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엑시오스를 넣었고 2024년도에도 발열 문제 때문에 퀄컴 제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바일 기기 성능 전체를 좌우하고 배터리 효율도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설계 기술도 뛰어나야 되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AP는 워낙 이런 미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네요.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 발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또 수율 문제, 수율도 이런 낮고 해가지고 대만 반도체에 비해서 기술이 좀 떨어지네요,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년째 여러분들 AP를 만드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엑시노스 2022년도에도 문제가 됐고 2024년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퀄컴이 만든 AP를 탑재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사가 났네요. 갤럭시 S25 삼성 자체 AP인 엑시노스 탑재 무산 위기 발열과 에너지 효율과 수율 문제 때문에 다 기술 문제입니다. 삼성의 기술인데 기술의 삼성인데 기술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엑시노스 탑재가 무산될 수 있다. 퀄컴이 한수 우인 같습니다. 수율도 낮은 모양이에요. 60% 전반 부분인데 대만 반도체는 60대 후반이고 고객들은 70% 정도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갤럭시를 이런 파는 회사는 MX 사업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공급하는 쪽은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MX 사업부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엑시노스 2500의 전력 소모와 발열량 등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3세대 나노 공정으로서 어제 소개했던 차세대 공정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생산하는 건데 대만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최대 18% 떨어진다는 겁니다. 삼성이 많이 이렇게 와해가 됐네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갤럭시 폰에 이름 탑재하는 그런 엑시노스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 기기의 두뇌를 생산해서 탑재해 봤는데 어떻게 14년이 지난 2024년까지 발열 문제, 수율 문제, 전력 소모 문제 하나 해결 못하냐 이야기죠. 그동안 뭐 했냐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대만의 이런 AP를 전문으로 만드는 미디어텍도 문제가 없고 미국의 퀄컴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갤럭시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입액 자체가 11조 7,320억을 여러분 쓴 겁니다. 퀄컴을 사는데 그걸 자체화하게 되면 11조 7,320억이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수익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3나노 공정에서 수율 자체가 60%에서 65%까지 이렇게 해서 대만 반도체 60대 후반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LSI 사업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도 경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정신들 바짝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가죠. 세상이란 것이 예. 퀄컴에 비해서 많이 기술력이 떨어지네요. 발열 문제, 전력 효율성 문제, 수율 문제 이 세 가지가 반도체 여러분들 공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소위 설계 능력도 떨어지고 또 파운드리의 그런 공정의 기술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네요.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갤럭시를 그렇게 많이 파는데 최소한 갤럭시를 저런 팔 정도가 되면은 엑시오스 같은 여러분들 소위 모바일 기계 두뇌는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